여보, 인트로 찍는다며? 예, 안녕하세요, 컴파인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한국의 폐어라고 불리는 드렁어리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누워서 찍는 건 처음인데, 자다가 찍어가지고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렁어리라는 녀석을 잡아가지고 한번 추백을 해볼 건데, 드렁어리가 뭐냐면요. 약간 장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좀 얼굴이 뱀같이 생겼고, 한국의 폐어라고 부릅니다. 숨을 밖에서 쉬어요. 동면도 굉장히 오래 할 수 있고, 폐어랑 굉장히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드렁어리를 오늘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민물 구멍치기. 그걸로 장어 잡는 것처럼 해서 한번 잡아서 추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드렁어리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자요. 렛츠 고. 같이 갈 거지? 아니. 안 가? 응. 땡큐.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드렁어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보통 이 드렁어리가 뿔이 있고 앞에는 냇가가 있는 합쳐지는 그런 곳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요 녀석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냐? 바로 민물 구멍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처음이잖아요. 전문가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지금 여러분입니다. 아, 예. 통발 전문가를 데려왔네. 저 좀 잡아요. 좀 배웠어요. 최근에 영상 보니까 한번 하셨더라고요. 드렁어리 좀 잡았습니다. 아, 근데도 여러분 진짜 전문가가 여기 또 계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천장어TV입니다. 풍천장어TV라고 지금 유튜브랑 아프리카를 실시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아프리카 실시간이구나. 여러분 댓글로 인사 좀 해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그래, 어린 14기 저거. 아유,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자, 우리 형님이 풍천장어TV라고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 구멍치기를 굉장히 오래 하셨죠? 한 7년 정도 했다가 이제 시작한 데 2년 정도 하다가 한강이를 한강이라고 부르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 드렁어리 컨텐츠로 멀리서 오셨으니까 열심히 해서 오늘도 한번 잡아보고.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님한테 일단 채비 같은 거를 물어보도록 할게요. 초리대 첫 번째, 두 번째 칸이거든요. 일반 낚시대 초리대죠? 네. 여기에 이제 타레가 달려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좀 잘라주고. 아, 바다에 쓰는 이런 부위용 고무줄이랑 본드랑 해서 이게 이제 한마디로 바늘거리거든요. 본드를 한번 발라주고 붙여주거든요. 아~ 이 뒤쪽은 이제 지렁이. 아~ 이제 바늘 합사 8호. 이게 장어 전용 바늘, 군나기 바늘. 오~ 이게 16호 바늘이거든요. 엄청 단단해요. 설명 중에 죄송한데 제일 큰 거 잡아보신 게 1.8kg. 와, 시가 대박인 거 아니에요? 거래된 가격 200만 원. 와, 묶는 법은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돌리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아, 하나 잡고 땡기면은 이런 것도 터지는 경우가 있나요? 터지죠. 왜냐하면 돌에 장어들이 있다 보니까. 아, 돌에 쓸려서 줄이. 네. 혹시 하루 최대 마리수 기록은 한 어느 정도 되세요? 23마리. 와. 네. 자, 여러분 지금 채비를 하신 도중에 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이 장어가 나오는 포인트고 다리를 딱 건너가면은 풀숲 보이시죠? 여기가 다 뻘입니다. 드렁어리는 여기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구멍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장어보다는 훨씬 잡기 쉽다고 합니다. 라고 들으면 항상 못 잡을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근데 7년 경력 짜면 형님이 계시니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렁어리는 그냥 꺾기만 하면 바로 입질이 오기 때문에. 어, 그래요? 늦잖아요, 지렁이? 네. 한 2년은 하신 분처럼. 여기가 이제 또 참개가 많아. 참개 입질은 이거를 물면 안 놔줘요. 그러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입질이? 달라요? 장어는 땡겨가고 참개는 잡고 있어요. 이틀 하셨다 이제. 네.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입성했거든요. 지렁이 꼽는 거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꼽아요? 삼각이 해볼까요? 단단히. 관통시키는 거요? 어휴, 롱산에 바로 관장해버리네 그냥. 그럼 하나 꼽으면은 꽤 오래 쓰나요? 입질 올 때까지. 그럼 바늘은 어떻게 꽂아놓는 거예요? 우선 입질을 먼저 봐야 돼요. 아, 입질을 먼저 보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형님 입질 받는 거 한번 먼저 볼 수 있을까요? 네. 아, 저런 데 있어요? 네. 입질이 오면 초리대로 팍 빨거든요. 아, 참개. 아, 지금 참개요? 야, 안 놔주네. 자, 한번 땡겨봐도 돼요? 오, 진짜 안 놔줘. 우와, 아, 지렁이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그럼 이런 구멍구멍을 다 한번 넣어보면 되겠네요. 반응 오나요? 반응. 저 한번 해봐도 되나요? 어, 이걸로 하세요. 자, 여기 구멍 하나 있거든요. 네, 어, 지금 아무 느낌 없습니다. 쉽지 않네 이거. 어, 왔어요? 튀었다. 입질이요? 쭉쭉쭉 빠지는데? 장어갑니다. 혹시 바늘은 어떤 식으로 끼는 거예요? 아, 끝에 바늘을 거치하고 손가락에 매듭을 만들어서 껴놨거든요. 그렇게 하고 물면은 그냥 초리대를 빼고 줄만. 아, 줄만으로 노는 거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렁어리 포인트로 왔는데 원래는 수풀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 수풀이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네, 어디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여틈에 한번 넣어볼게요. 오오, 뭐예요? 뭐 왔어요? 바늘 한번 해드릴까요? 오, 네. 오, 여러분 뭔가 둑 하고 왔거든요. 뭘 빨아요, 형님? 제 구독자 빤다 그랬죠. 저기서 시청자분들한테 무조건 빨아야 돼 이러고 계셔가지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많이 해주세요. 장어랑 드렁어리의 특기가 빠는 거. 그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렁이를 다시 빼주고 지렁이를 바늘을 꼽아주고 바늘 끝을 아까 본드 붙였던 거기에 걸고 손가락을 어디에 걸어야 돼요? 여기다 걸어도 돼요? 네. 럭큐 손가락에 걸고 실이랑 같이 잡아야 되죠. 아니면 그거를 끄고 가버려. 자, 그럼 여기 틈에 넣어볼게요. 일단 입질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거든요. 왜냐면 얘네가 일단 있어야 무니까 넣고 살살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옆에 이제 살짝 돌려가지고 좌측 우측 있으면 이제 지렁이를 공격을 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이 드렁어리 같은 경우는 입질이 장어보다 화끈하다 그러거든요. 잡을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어허, 뭔가 요 굴에 드렁어리의 냄새가 나. 아, 내 미국에서 곰치 구멍치기 했을 때 딱 그런 느낌인데 지금. I like this hole. 왔다 왔다, 입질 온다. 어, 이거 봐, 끊어갔어. 근데 입질이 되게 자잘했어요. 약간 피레미 같은데 그냥. 아, 또 입질 안 와요. 큰 놈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잔챙이가 두루루 한 느낌이었거든요. 어, 저 형님 저거 뭐 하시는 거예요? 저 형님.
어련히 아프리카 별풍선 큰 거 터졌나 봅니다. 형님 뭐 별풍선 많이 터졌어요? 천 개. 어 좋다. 아유 안 받고 한 거구나. 선조치 후보고였구나 이거. 진짜 아프리카 하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잡히는데요. 이거 개라 떼는데요. 5시간 반 차 타고 왔는데 왕복 11시간인데 막히면 7시간 걸려 왕복 14시간인데 여러분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7년 나신 분들도 지금 못 잡고 있는데 제가 첫날이라 오늘 솔직히 잡으면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전. 일단 계속 한번 해볼게요.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이거 딱 쑤시기 좋네. I like this hole. 왔어요? 예! 잡았어요? 어디요? 잡은 거예요 이게? 어, 잡힌 거 진짜요? 네 뭐인지 모르. 빼면 돼요? 네. 오! 나와요? 나와요. 나와. 오! 오 잡아. 장어요? 장어. 우와! 와 진짜네.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덕분에 손맛 봤습니다. 아. 자 여러분 이거는 방생 사이즈이기 때문에 방생하도록 할게요. 한 35 되겠다. 네, 35 정도. 자 여러분 이거 방생할게요 방생. 아유 가라. 뭐야 해루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안 잡혀. 자, 여러분 그냥 주셔가지고 뽑아보기만 했거든요. 뽑았는데 재밌네. 와 여러분 여기 목이 개셉니다. 이 손가락 보이시죠? 부은 거 럭키 손가락. 헐 마디 없어진 거 보이세요 가운데? 이리발 개롭간다. 여러분 지금 포인트 이동했거든요. 어휴 샥도 험난하네. 지렁이 새로 한 마리 꼽아주고 입질 먼저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구멍 한번 넣어볼게요. 야 이 구멍치기 하시는 분들 대단하시네. 이게 진짜 노가다 중 노가다입니다. 아 장한 줄 알았네. 입수는 몇 개부터 하세요 형님? 2000개. 아 2000개 파이팅. 파이팅. 7초 카운트 해도 돼요? 7초에 몇 개예요? 몇 개예요? 1000개. 10만원. 하나 자! 하나, 둘, 셋, 넷, 여섯. 와, 진짜 뒷짐지고 박으신 거야. 와, 멋있다. 지금 물고 쭉쭉 당겼는데? 지금 잡았어요, 얘가. 가만 있어요? 아니요, 당겨요. 참개죠? 오, 참하다. 참개. 왜요? 여기 찢었잖아. 참개는 자꾸 해버리기 때문에. 참개구나. 힘 좋네, 참개. 자, 여러분 또다시 다른 포인트 왔거든요. 자, 이번에는 낫을 사가져 갔습니다. 풀을 좀 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기 어부님 보이시죠? 갑자기 무서워 보이네. 자 여러분 개척 중입니다. 개척 포인트 입성. 자 이제 구멍에 다 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드렁어리 아니에요? 그니까 미꾸라지요? 잡아볼까요? 네 미꾸라지. 아 달래나요? 네 잘 달리죠. 오오 스킬. 어디요? 없어요. 어디? 갑자기 3초 방 저희 둘한테 물 뿌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지렁이 저거를 안으로 깊숙이 넣는 거 미치겠네. 이 말만 몇 번 하는지 모르겠네. 나와라 제발. 제발 나와 부탁해. 한 마리만 개 처먹기 쉽지 않다 여러분. 구멍치기 하지 마세요. 아 형님 이질 받으셨답니다. 느낌이 짱한가요? 드렁어리인가요? 드렁어리요? 오오오 입질하는 입질 오네. 잡아. 네 잡겠습니다. 어머니 렛츠고. 왔어요? 벌써 왔어요? 100%예요? 잡았다. 오케이. 잡았다. 잡았어요. 올려주세요. 잡았어. 드렁어리요? 장어. 아 드렁어리야 되는데. 까비. 들어오세요. 아 손맛 좋네. 입질 받아봐야겠다. 오 나왔다. 나왔다. 방생 사이즈죠? 여러분 이것도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잘라야 되나? 될 것 같은데? 뽑힐 것 같아요? 됐어요. 자자 왜 거기에 대고 계세요? 왜 다치셨어요? 괜찮아요? 하늘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손톱 반쪽에 빼셨어요? 뺐어요. 다행이다. 제가 죽일 뻔했네. 왔어요? 어 빨리 꺼내세요. 아니래요. 자 아프리카 별풍 혹시 먼저 쏠까봐 별티. 자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여기 황소개구리 시체 있어요. 아유 썩었네. 진동하네. 어쩐지 여기에 몸통이 저기 떠다니더라고요. 저거 딱 보니까 황소개구리 몸통이었어요. 와 여기 개썩은 물이었는데요? 아씨 나갈까요? 왔어요? 제발 들어가리 제발. 와 이런 돌에서 나와요? 뭐 같아요 형님? 와 커요? 오 야 나온다. 오 드렁어리 제발 드렁어리. 우와 와 여러분 드렁어리 나왔습니다. 와 역시 형님. 아 역시 형님. 오 안돼. 뭐요? 없죠? 다시 여기로. 다시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물어. 안 물죠? 안 돼! 와, 그게 도망가네. 어떻게 거기 있냐? 완전 이만한 구멍이야.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아깝긴 한데, 그래도 얼굴 봤습니다. 와, 다시 잡으면 되죠, 그죠? 자, 여러분, 이 구멍 지금 좋거든요? 어? 입질 온다. 어? 오오! 오, 개새우인데? 개새우요? 아, 기분 좋다 말았네. 어배 어때요? 아이, 어떡하냐, 이거? 드렁어리 안 파나? 일단 몸에서는 드렁어리 개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아까 그 황소개구리 욕할 게 아니었네. 리발 잠시만요 아직 뽑지 마세요. 아 형이 또 왔답니다. 제발 드렁어리 뽑으세요. 와 힘센 거. 제발 드렁어리 제발. 오케이 우와. 드렁어리 바로 육지로 가겠다 이거. 와 왔습니다. 우와 크다. 와 진짜 크다. 우와 육지 엄청 큰데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커요? 와 여러분 이게 바로 드렁어리입니다. 와 색깔 보세요. 미쳤다. 아이고 거품 물었네. 자 보이시죠 여러분 생김새. 완전 장어랑은 다르고 약간 뱀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는데 생활하는 그런 거는 민물장어랑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형, 아까보다 훨씬 크네요. 역시 아까 놔준 이유가 있었군요 형님. 이거보다 더 큰 거? 뭐 그래요? 키로급 넘는 거 그때 한번 잡았었거든요. 키로급이 나와요? 이거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들어보셨을 때? 한 150? 아 진짜 그럼 이거에 한 6배는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드렁어리는 이 정도 뭐 큰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죠. 우와 우와 이거 뭐 우와 우와 이거 느낌 개록 같다. 아유 들어가라. 와 한 마리. 아유 형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또 한번 잡아볼게요. 아 그래도 우리 형님 완전 역시 다르긴 달라요. 와 여러분 저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어는 그냥 생김새를 평범하고 아니까 그냥 나왔을 때 그냥 그런데 이거 드렁어리는 뭔가 구멍에서 뱀 뽑아내는 느낌이에요. 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뱀 잡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야생뱀을 잡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임팩트가 셉니다. 지금 또 잡고 싶어요. 은혜한테 개쳐먹어야지. 은혜야 미안해. 아 이게 진짜 포인트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멍치기 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 자세가 학창시절 엎드려 퍼쳐 한 거 말고는 없어가지고 개빡십니다 진짜. 자 포인트 2등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는 드렁어리보다는 장어존이라고 합니다. 키로급 장어 한번 뽑아야죠. 1키로급 잡았대. 여기서요? 저희가 잡죠. 알겠습니다.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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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발레키야. 뭐 있는데? 뭐가 밀어요 저를. 지렁이 그대로 있거든요. 액션 액션 액션. 또 여기는 희한하게 참깨는 없다 그럽니다. 거의 올리 장어. 아 그리고 이거 있대요. 에에에 뭔지 아시죠? 말 안 해도 메기리발. 이게 진짜 입질 밖에요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저희 11시부터 했는데 지금 오후 6시거든요 점심 딱 먹고 7시간 동안 하고 있어요.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요? 잡았다. 오 뭐야 블루길이야. 더럽게 큰데 블루길. 아이씨 피라냐인 줄 알았어요. 어쩐지 입술이 세더라고요. 와 근데 얘 진짜 사이즈 대박인데요 블루길. 손바닥만 합니다. 이거는 유해동물이기 때문에 잡아 죽여야 됩니다. 새끼뱀네. 아이고 많이 처리했다. 아 기분 좋다. 성공했다. 옛날에 야구선수였다면서요 형님. 자 블루길은 저렇게 퇴치할게요. 대문인 줄 알았다니. 어 나 왔다. 걸었다 걸었어. 아 아 터졌어. 아 안 걸었다 안 걸었어. 어 어 물었다. 아 또 빠졌어. 왔어요 형님. 자 입질 받아 답니다. 제발 여기서 퇴근. 제발 형님 유종의 미를 걷어주세요. 오오오오오 쭉 가져간다 쭉 가져간다. 오 주주주주 땡기는 거 보이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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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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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뭐예요 뭐예요. 오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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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이야 오 큰데 오 괜찮은데요 사이즈. 이야 역시 7년 내공은 완전 자연산이죠. 백반초에 넣고 1분경 뒤면 1천풍. 형님 밑으로 흘러내려요 형님. 지금 시청자분이 제안 들어왔는데 장어 빤스에 넣고 1분 버티면은 별풍 1000개 쏜답니다. 별풍 1000개면 10만원이죠 어 10만원.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 넣었던 거를 청년어부님이 드셔야 되거든요. 얘 두 마리 안 물어요? 안 싸우죠? 드렁어리 안 물겠죠? 안 싸워요. 오 나온다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아니 드렁어리가 나오려고 했어. 지금 심박수 230.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장어랑 드렁어리 이렇게 잡았는데 장어는 청년어부님이 가져가시고 드렁어리는 제가 가져가서 은혜한테 손질시키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먹일 거예요. 먹을까요? 어 운동이 곰팡이한테 팔아야죠 뭐. 뭔가 아쉬워. 뭔가 아쉽죠.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집에 가야 돼. 지금 5시간 걸려 집에. 저 460kg 나오더라고요. 전 330. 개꿀인데요. 아무튼 어머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한 마리 진짜 잡아서 다행이에요. 드렁어리 방 갈라갈 뻔했는데.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곰팡이 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열심히 합방 기회가 된다면 아유 파이팅해서 한번. 아유 알겠습니다. 유튜브 이제 시작했으니까 풍천장어TV 여러분 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행을 잘하시네요. 아프리카 2년 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렁어리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녀석의 생명 를 보시면 뱀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닌데? 새인데? 입을 지금 아기 새처럼 벌리고 있어서 그런 거지. 아가리를 닫고 있으면은 사실 뱀 같아. 아닌데? 아 오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그냥. 아 그렇습니까? 아 헌터팡님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알겠지? 알겠습니다. 반항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오늘 예 헌터팡님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개빡치네. 자 어쨌든 이 녀석의 이름은 드렁허리라고 합니다. 장어랑 굉장히 형태만 비슷하게 생겼지만 장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이에요. 오히려 가물치와 친척이라 그래요. 자 근데 이 드렁어리는 논두렁에 살기 때문에 논밭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면 논에 구멍을 뚫고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천적이죠. 하지만 요새는 논에다가 약 같은 거 치고 하면은 저 녀석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요 녀석이 장어가 사는 하천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구멍치기 했을 때 똑같은 포인트에서 잡힌 겁니다. 자, 요 녀석은 심지어 북아메리카 이런 데 건너가가지고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이 됐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황송이고리가 생태 교란종이 지정이 된 것처럼 거기서도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 녀석은 좋은 것보다는 골칫거리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렁어리 손질법은 옷으로 여기 눈알을 박아놓고 배를 쫙 해가지고 장어처럼 손질해서 먹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장어처럼 똑같이 구이 같은 거에 먹으면 재미가 없겠죠. 왜냐면 맛이 비슷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 드렁어리를 제가 뭘 먹을 거냐 바로 드렁어리 찜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 아주 말끔하게 손질을 한 다음에 쪄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서 그 위에 쫙 얹혀서 한번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달라지러 가자. 목욕? 목욕했잖아. 한 번 더 시켜야 되는데? 아니야 어차피 내장 따면 또 목욕시켜야 되니까. 혹시 은혜가 만약에 진짜 손질 잘해서 수산물 식당 열잖아요. 오지 마세요. 위생 개령신일 거예요. 아니야. 자 한 번만 살짝 씻어줄게요. 하나 아 맞다 이거 처음이지. 저희가 이사 오고 여기가 너무 어둡고 그래가지고 항상 밖에서 찍었는데 밖에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예, 은혜야 잠깐 이거 앞으로 나가보자. 지금 아직 안 부는데? 왜 하필 나오니까 바람이 안 불지? 나 지금 모자도 쓰고 있어가지고 맞지? 모자 한번 벗겨줘. 바람 부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요. 저희가 야외 촬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씻어줘. 고마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드러머리를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다 모겠는데? 곰팡이분들을 위해서 다 모는 것쯤은 괜찮아. 하나 둘 셋 오빠야! 그렇지. 자 여러분 이렇게 딱 씻었으면 물컵 물컵 너 누가 새로운 거 알아?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아 이거 제대로 썼다 버튼지. 근데 방금 너 뼈로 때린 거 알지? 내가 항상 살로 때려가지고 소리 잘 나게 때리라 그랬지? 왜 뼈로 때려가지고 지금 알았어. 개센데 저런다 씨. 모자 좀 씌워줘. 내가 제대로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우리는 무슨 채널인 거야? 아 아니 제대로 씌워봐. 아 알겠다 방법이 있어. 여기 끝을 아주 물려. 에? 어허? 응. 쭉 그렇지 그렇지 나 이렇게 유튜브 못하겠어 은혜야. 미안해. 미안해 너 정신 차려. 은혜 미쳤는데 지금 은혜 개 재밌었어? 아 너무 이상했어. 이제 요 녀석을 손질을 할 거예요. 일단 여기 못을 박을 게 없어가지고 제 손으로 못인 척하고 박은 다음에 우선 내장을 따야지. 어어 여기서 이렇게 대글에서 1cm 뒤 칼집을 내 여기? 어어 됐어. 됐어? 어 그러면은 이제 그 옆으로 이렇게 여기 배꼽까지 따야지. 이렇게 따? 나와. 어? 나와. 나도 자존심이란 게 있어 임마. 그럼 해봐. 이렇게 굴려서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아니 네, 조금만 더 참아봐. 너도 사실 이렇게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알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되잖아 칼을. 그러니까 얘를 올려. 뒤집을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그럼 똑같아. 조용히 해 조용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그래 그렇게 이렇게 어디까지? 똥꼬가 어딨는데? 야 너무 긴데? 거기까지 다 따야 되나 봐. 우와 그럼 장어는 원래 한 요쯤 있거든요? 이거까지 따야 된다고? 라사 사무라이. 자 여러분 지금 이 녀석 피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장어보다 드렁거리가 손질할 때 피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대충 씻어줄게요. 얘 너무 길어 장기가 은혜야. 왜 웃어 무섭게 이러고? 나 이런 거 좋아하네. 너 어부님의 거잖아. 어부님 거 다 빼서. 그럼 너 오늘 먹을 때 어떻게 할 거야? 하나 둘 셋 먹어. 자 이렇게 여러분 싹 다 씻어줬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완전 깔끔하게 싹 이렇게 해줬고 자 이제 코를 한번 떠볼 건데 여기 이렇게 잡고 여기 뼈를 등으로 그때 다 이거를 싹 하면 다 끊어먹기 때문에 얘를 쫙 해줄 때 꺼져. 자 얘를 일단 머리를 자릅니다. 아! 알았어. 자 여러분 드러머리 손질 은혜 쇼타임. 오 은혜야 너 지금 조명 받아가지고 뭔가 되게 예뻐. 근데 보통 요새 여성분들 예쁘다 할 때 그거 안 하지 않아? 어 MZ 램지 세대. 원래 MZ 세대. 램리 우리 MZ야? Y 아니야? YG 드립이야? 어. 그럼 빨리 사과해.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장어 손질 그때 한번 보고 지금 나대더니 진짜 할 수 있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장어랑 똑같이 하는 거 맞아? 장어랑 똑같아. 자 옆에 뼈를 탁탁탁탁 지금 끊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쭉 저렇게 내려가면 돼요. 오우씨. 야 날리지 마. 자 여러분 이렇게 한 척으로 은혜가 따고 있는데 저렇게 쫙 따지고 뭐 잘했네. 이거 다 잘 딴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너무 말려 있잖아 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머리 한번 살짝 넘기는 거 해줄 수 있어? 오 야 진짜 야 형 형? 자, 여러분 오른쪽 땄으면 반대쪽도 한번 따줄게요. 너무 많이 날렸는데? 괜찮아. 여기 꼬리 먹지 말자. 어어어 안 먹을 거지? 어 아니 여기 꼬리는 이대로 찜에 넣어도 되지. 찜이잖아. 아, 버리지 마 그냥 둬. 아, 야 이거 약간 아 싱그러워 씨. 아 너 씨 쥐꼬리 같지? 어. 이제 여러분 이렇게 넣고 손으로 쫙 당겨야 돼. 아니 근데 그러면 살이 날아간다. 그래서 못이 필요한데 맞지? 그럼 내가 잡아줄까? 아니 나 카메라 들어야 돼. 이렇게 잡고 있을까? 어. 자, 저 위에는 뼈만 이렇게 칼로 딱딱딱 잘라가지고 살만 남기는 겁니다. 어이씨, 잘렸는데? 잘려도 돼? 장어도 아니고 드렁어리네, 맞지? 응. 장어면은 여러분 이렇게 안 하죠. 그렇지. 가라, 김은혜! 오, 야, 그거다. 내 손도 같이? 오, 너 알겠지, 이제? 그렇지. 위로 좀 칼날. 45도. 마지막 라삭 해줘, 라삭. 라삭? 사무라이. 오, 잘했네. 여기 뼈 있어. 어디? 자를까? 어. 자, 빼는 법부터 마저 잘라주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은혜가 드렁어리 싹 다 손질했습니다. 아유,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난이도 어때요? 또 어려워.
어려워? 너 아직 좀 멀었다는 생각을 좀 했겠네. 당연히 멀었지. 커미를 꽂으면 그 세선설지 아무나 다 하는 거 이랬잖아. 지랄하지 마. 근데 뒤집어봐. 오 예쁘다 이거. 근데 그리고 아까 그 꼬리 나 먹으려고 찜해서 꼬리 좀 꺼내줘봐. 이게 은혜가 왜 싫어하냐면 쥐꼬리가 생겼잖아요. 은혜가 이 쥐꼬리처럼 생겼어. 하지 마 진짜. 아 이게 쥐 아니잖아 근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네 마미.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손질이 됐으면은 왜 이렇게 하찮냐. 자 여러분 근데 여기가 잠깐 한 3개월 정도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덕션을 해놨는데 전에 썼던 찜기가 가스레인지 전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거 버너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둘 서이 어쩌야. 그렇지. 자 찜기 바로 킹. 그리고 바로 불이야. 너는 왜 불이야. 파이어 식상하니까 반대로 해보자. 내가 불이하게 불이야. 야, 넌 파이어야지. 아직은 나 넣고 하기 싫어. 자, 바로 라가리 봉쇄. 자, 여러분, 요 찜기가 끓는 동안 드렁어리 찜에 얹을 양념장을 만들어줄게요. 근데 찜 양념이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 간장, 너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몰라. 그치? 자, 그녀의 프리스타일 양념장. 과연 맛이 어떨지. 자, 일단 준비한 거는 통후추, 소금. 그녀는 과연 뭘 고를지. 아, 란장을, 국간장을 지금 치웠습니다. 미원을 또 치웠고요. 릭초를. 근데 이름 다 다르게 했어. 진간장이. 국간장이라고 하고 이건 미원. 미림인데 미원이라고. 아, 미림이야? 이건 미향인데 식초라고. 끝인가요? 아니 잠시만요. 란장 란장. 간장 이렇게 많이 넣어? 보통 두세 큰술 넣는데 이거 거의 여덟 큰술인데. 아니야 이게 세 큰술이야. 야 그냥 넣게. 은혜야 설명 한번 하자. 자 롤타 그냥 이거 진짜 감대로 하는 그냥 프리스타일 그지? 이럴 때 실력이 나오거든. 루트 아 또 그냥 후추가 아니라 통후추. 남기름 들썩거리는 게 개웃기네. 혹시 한 번 더 볼 수 있나? 남기름 또 볼 수 있나? 로춧가루. 자 로춧가루 넣어주고. 아 이게 끝인가요? 네. 분명히 뭔가 조금 아, 뭐죠 라지마늘. 로저 로저 나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오! 내 거다! 로저 로저 이렇게 해서. 아 맛있어? 어 짜. 근데 너 먹을 때 혀부터 나오는 거 괴롭 같다. 입술부터 나왔어. 와 모자이크를 이렇게 이용한다고? 야! 자 이렇게 싹 한번 저어주고. 그럼 뭔가 슬슬 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 완전 안 끓었을 때 넣어도 되지 은혜야? 예열됐을 때 넣어야 안 붙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 말대로 예열이 됐으면은 자 일단 요 쥐꼬리 있죠? 쥐꼬리 먼저 들어가라. 자 그리고 이야 제가 아주 힘들게 손질하고 잡은 드렁어리입니다. 들어가라. 라가리 봉쇄. 자 여러분 이렇게 두고 다 쪄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줄게요. 다닥다닥 20분 지났다. 자 여러분 거의 된 것 같거든요. 열어버려. 어? 쉣 색깔이 왜 이래? 자 여러분 색깔이 록 같긴 한데 요 정도면 다 된 것 같습니다. 바로 풀 거. 자 여러분 먼저 쥐꼬리. 아 쉣. 야 이거 뭐 된 거겠지? 오 야 엄청 찐득거리나 봐요. 얘 껍질이 지금 엄청 달라붙어 있죠? 자 그리고 몸통. 일로 와 이래 이키야.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은혜가 프리스타일로 만든 요 양념장을 여기다 쫙 뿌려줄게요. 와우 쉣. 괜찮은데? 이거 바르니까 맛있어 보이는데? 자 이렇게 앞면만 바를게요. 얘네가 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꼬리도 쥐꼬리도 살살 해줘야죠. 지금 들어온 사람 쥐꼬리인 줄 알았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렁어리 찜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지? 오 내 스타일인데? 엄청 달다. 제가 단 거를 좋아하거든요. 자 이제 먹어볼 건데 가위로 조금 자르자. 아니 중국 당면처럼 먹어. 이렇게? 어. 얇게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어. 안돼 채. 나 채 한번 명태 아파가지고 은혜가 명체 되고 허해도 아니지 이렇게 어떻게 어? 자 여러분 이 녀석은 먹기 좋게 장어처럼 잘라줄게요. 라사 오 은혜야 이거 제대로 라사 선물아. 자 여러분 일단 여순살 있죠. 자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 드렁어리 처음 먹어보는데 구워서 드신 분들은 장어보다 좀 더 비리다 맛이 없다 질기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쪄서 먹었는데 지금 바로 한번 먹고 평가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장어인데? 장어 특유의 향 알지? 너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향이 덜 나. 맛있어! 먹을래? 아니. 이거는 저 은혜한테 안 먹일게요. 왜냐면 은혜가 장어 자체를 못 먹어요. 장어 초밥 나오면 저 다 먹고 그래서 제가 지금 힘 개쎄고 막. 그지? 아니, 힘 개쎈 게 아니라 돼지가 됐지. 웃으면서 얘기하지 말, 이 말로 막. 와, 진짜 장어인데 여러분? 또 먹어볼게요. 제일 큰 부분. 초베르? 이게 질기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질기고 장어에서 향 없는 그런 식감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잠깐만 이거 껍질 뭐야 은혜야 근데? 콜라? 얘 왜 넣었어? 자 또 이런 껍질이 콜라겐 덩어리입니다. 자 그럼 껍질 먹어볼게요. 초베라. 내 스타일 완전. 아 왜? 카메라 너무 무거워. 카메라를 바꿨거든요. 이 카메라를 어떻게 보이지? 은혜가 너무 힘들어요. 저 펠프스 어깨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완전 대포 카메라거든요. 옆모습을 보여줄 수 없네. 보이세요 여러분? 털새 찍으러 가야 돼.
무거운데 그만큼 퀄리티는 지금 좋아졌어요. 우와 이거 보세요. 진짜 그냥 이거 장어 같잖아요. 초점도 다 잡힌 속도 보세요. 지금 은혜 눈 보세요. 은혜 너 눈썹 지워졌어. 바로 가는 게 개웃기네. 은혜의 생명이고 눈썹. 야 무슨 말벌 아저씨냐? 아 그리고 여기 아 은혜가 여기 수술해가지고 약간 숱이 없는 거지? 댓글로 누가 놀렸지? 어 뭐라 그랬어?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해. 너 대머리 된다. 뭔 개소리. 은혜가 여기 숱이 없어요. 너무 놀리지 마세요. 왜냐면 진짜 은혜가 상처받거든요. 저도 요걸로는 안 놀려요. 은혜 절대 항상 놀리잖아. 너도 야 머리 없대요 막 이러면서 이거 진짜 뭐함. 어쨌든 다 장난이 돼. 이거는 안 놀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만 놀릴 수 있어요. 머리 없대요. 자 여러분 이거 나 한 번에 세 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다니까. 안 짜? 안 짜고 소스 진짜 은혜야 너 너무 잘했다. 근데 안 짜고 너무 맛있어. 초배래? 개인적으로 구멍치기 하다가 장어 잡히면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데 저는 느렁어리나 장어나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둘 다. 똑같은 맛이야 그냥. 근데 특이한 거는 가물치과에 더 가깝다는 거. 그게 진짜 신기합니다. 장어랑은 진짜 관련이 별로 없대요. 자 이번에 요 쥐꼬리 먹어볼게요. 아직 멀었어? 여기 구경시켜줘야겠다. 여기 저 컵 사자야. 이거 태국에 샀고요. 이것도 태국에서 샀어요. 이거 아 보셨죠? 이거 태국에서 산 거. 이거 구독자분이 꿀 보내주셨어요. 진짜 맛있어요. 내가 봤을 때 여기 지속시간이 제일 낮을 거야. 있잖아요. 잘 탔고요. 어, 약간 이거 서울 사투리잖아 옛날에. 옛날에 인터뷰 보시면 서울 사투리 이렇게 하더라고요. 있잖아요. 제가 여기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비슷하지? 그거는 강원 사투리인데? 여기 강원도 고성이나 양양 이쪽 사셨던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런 사투리 있어 맞지? 어. 아니 그 그물 걷었니? 아니 어? 어디야? 내 뭐 했잖니? 어. 저 해가지고 내가 고래 잡아서 먹었잖니? 그거 연변 아니야? 내 안 내 주인공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거 꼬리 먹고 끝내겠습니다. 쭝! 날아서 그거 언제까지 하는겨? 쭉 날았잖니? 이게 날자니? 날다가 쥐꼬리 내 입에 들어오자니? 재밌지? 어. 근데 이거 뼈 덩어리야. 빵이에요.